안녕하세요, 맘맥입니다. 매크롱 작수, 어성 키우기 정기보고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매크로가 특별히 발전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매크로를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고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맨 앞부터 보면은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레벨 200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크웰프나 뭐 이런 애들 레벨 200에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애들은 그냥 안 쓰는 애들인데 클래스만 전직해놨어요. 플레임 오븐 쓰다가 이제 안 쓰고요. 써도 될 것 같은데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레벨이 좀 애매한 애들은 쓰다가 안 쓰는 애들이고, 뭐 이런 애들, 잘 부드 술사 이런 애들, 웨이브 클리어 부드 술사도 그렇고 이 플레임 오브도 그렇고 웨이브 클리어용인데, 지금 딜과 웨이브 클리어가 다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매드 자이언트 데미지 천에 뭐 960%의 데미지를 막 때려대고 그러니까 공격 속도도 빠르고, 그냥 얘가 혼자 다 해요. 거의 4분의 1 정도 담당하더라고요. 파이어 바바리안도 좀 썼다가 재미 좀 봤다가 마나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마나 안 드는 애들 위주로 리사, 엘리스, 도로시, 호크, 드루이드 되게 은근히 세더라고요. 3600을 3마리 소환하니까 이것도. 그 애들 주임칭으로 가고 있고 레벨 200에 대충 맞추고 있어요. 타워도 레벨 200에 라이트닝 캐슬을 맞췄죠. 미니건 캐슬이랑 뭐 이제 벨리스타. 아무래도 공중병력을 막는 게 좀, 혹 들어온 애들은 거의 공중병력이더라고요. 공중병력을 막으려고 미니건, 라이트닝 캐슬, 발리스타 다 공중에 강한 애들 있잖아요. 쉴드 캐슬 이런 것도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방어력 증가하는 건데 이걸 올려야 될지, 나중에 여유 있으면 돌아가면서 올리도록 하죠. 얘도 190인데 200에 거의 맞췄고요. 딱히 싸우고 나면은 특별히 해주는 일은 없어요. 자, 우선 웨이브 얼마 클리어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정확하게 타이머 돌렸죠? 뭐 무슨 듯이 쏘고 있는데 누가 잘 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확실한 건 저 달걀 대가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쟤들이 제일 세요. 20초정도 걸리는데 웨이브를 먹겠네요. 왜 먹겠지? 이게 일반 전투덱이고요. 다시 한번 도전! 자, 웨이브는 2028회이죠? 2028회 훌쩍 넘어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상한 몬스터 두 번이나 만났고요. 너무 오래 하면 이상한 몬스터가 와가지고 3시간 동안 꼭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몬스터는 먹겠네요. 노가다로 들어가야겠네요. 자, 노가다로 들어가서 다시 얼마나 걸리는지 봅시다. 제가 돌려놓고 딴짓을 하고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깨고 있는지 못 깨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전제 웨이브 목에서 목에서 막혀있는 상태다. 이런 모그라를 하면 되냐? 두 가지가 있죠. 노가다를 하든지, 아니면 드래곤을 반복적으로 잡는 거죠. 자, 노가다 웨이브 때문에 1분 정도 걸리겠죠? 웨이브 나오는 게 보통 1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44초, 5초, 쭉쭉 지나가고, 여기서 버스 나오나요? 버스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네요. 버스 잡으면, 빅토리까지 53초. 자, 이렇게 막혀있으면 노가다를 계속하는 것보다, 이왕 막힌 거, 용을 잡는 게 낫죠. 우선 노가다 들어가기 전에, 매크로로는 블랙 드래곤 잡거든요. 레드 드래곤 잡을 수는 있는데, 얼마나 빨리 잡나.
시간 한번 재볼게요. 자, 애들 드래곤은 우리 열심히 잡아봅시다. 스킬도 팍팍 써주시고요. 레드드로우한테 맞는 데미지가 그렇게 아프진 않죠? 레벨이 많이 올라서. 20초, 되게 오래 걸리네요. 25초, 26초. 레드드로우 한 마리 잡는데 35초에다가 저거 몹을 깨야죠. 42초 나온 건 쓰레기. 자, 그러면 블랙 드래곤 잡는 데 얼마나 걸리나 볼까요? 상대가 안 되죠. 5초만 잡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다 아까도 10초 조금 넘었고 나오는 건 똑같이 쓰레기. 그러면 블랙 드래곤 잡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나온 재료, 모은 재료가 이만큼이에요. A급 재료 41개, B급 재료, B급 재료라고 그래야 되나? 네, B급 재료 맞죠? 672개. 자, 제가 원하는 거는 S급 무기, 요게 5개 필요해요. S급 재료가. S급 재료는 S급 스턴이네요. 재료가 아니라. 하여튼 50개 필요하거든요. 5개 필요하면 250개. 지금 이걸로 A 스톤 다 바꿔주면은 S 스톤 하나 만들 수 있네요. A 스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생기나 구경이나 하자. 이놈 쉽게들아. S 스톤 제작 왜 재료에 안 와있죠? 이제 왔다.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노가다 엄청 했겠죠? 자, 15초마다 드래곤 한 대씩 잡아가지고 요거 보통 하나씩 생기니까 1분에 4개. 아, 또 계산기 꺼내야지. 계산기 어디갔니? 이제 됐네요. 자, 1분에 4개. 1시간에, 아이고, 뭐, 뭐야. 1분에, 1분에 4개, 곱하기, 1시간 60분이니까, 240개 1시간에, 24시간은 못 돌리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한 1000개. 한 5시간 빡세게 돌려주면, S스톤 하나. 하루에 S스톤 하나 정도 생기게 되네요. 아, 이게 4시간에도 S스톤 하나 정도 생기겠네. L급, A급이 또 확률 5%로 나와주니까 정확한 계산은 나중에 다시 해보고요. 하루에 S스톤 하나 정도 나오면 이것도 한 5일 하면은 S급 무기 하나 노가다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엄청 강해져서 A급 드래곤, A 레드 드래곤을 노가다로 엄청 빨리 잡을 수 있으면 S급 0.5%도 그렇지만 A급 9.5%는 꽤나 크죠. 얘는 A급 5%.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이템 노가다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이템 노가다는 뭐 같은 애들로 장착해놓고 드래곤 잡아주는 거죠 뭐. 별거 없으니까. 아, 이거 한 턴 끝나고 라인으로 들어가는 버그 잡아줬고요. 뭐 엄청 빨리 잡았는 거네. 어, 이번에 A급 떴다. 데미지도 붙어있고 뭔가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거 떴네요. 데미지가 기본적으로 붙어있어야 돼요. A급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고 디아블로랑 느낌 똑같더라고. 여러 가지가 붙어있는데 옵션이 완전 랜덤이라 쓰레기 옵션 두 개 붙어있으면 그냥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노가다를 해주면 다음번에 만날 때는 아이템을 S급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S급 하나 만들 때쯤 돌아와서 또 보고해드릴게요. 자, 매크로 공격소 알파고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나겠죠? 결국 잡는 거 보고 있으면 흐뭇하죠. 초반엔 보고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또 좀 오래 보니까 한 수백 마리 잡는 거 보다 보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딴짓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 자, 열심히 매크론 열일하시고 그 사이에 저는 중간중간에 매크로 방지 한 번씩 야바위 그 바뀌더라고요. 매크로 방지가 야바위 한번 해주면서 매크로를 꾸준히 돌려주면 언젠가 S급 무기 얻을 수 있겠죠. 자, 다음엔 S급 무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쓰레기 넣으면 어떡하지? 하여튼 녹화할 때 같이 만드는 거니까 저도 목 처음 보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그런 방송 한번 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